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이제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 공직선거의 그런 정직성 문제와 관련된 그런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직선거가 참 문제가 많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이제 제대로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2020년도 4.15 총선이 이제 막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는 뭐 순진하게 생각한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은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이런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가졌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선거 부정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세력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그래서 이제 2021년 무렵부터는 상당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겠구나.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 35년 만에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전번에 이제 박찬진 씨가 자녀 채용 문제 때문에 이제 물러났는데, 이제 법관 사법연수원장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79학번 동기 서울법대 출신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쭉 보면서 참 이 문제가 더더욱 이렇게 해결되기가 힘들겠구나.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중심에는 크게 두 부류의 그런 세력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선거 사무를 독점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일종의 범죄인 거죠. 다음 하나는 그 범죄 사실이 법정에서 다뤄질 때 그 대한민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목상의 기관장이 이 판사들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이 대법관들이 맡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형식상의 그 장들이 스스로를 판단해야 되는, 판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인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밤에 이렇게 정말 참 또 판사냐, 판사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어렵게 됐는데 또 판사를 임명하면 어떻겠냐, 물론 인사권자가 고심을 안 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인 보니까 공직선거 문제의 중심에 판사들이 있는데 또 판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총장에 임명한다. 이런 내용을 점점 멀어져가는 공직선거 공정성 회복, 이렇게 이제 제가 또 방송하는 거하고 글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선관위 문제를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은 한참 지났다고 본다. 그냥 넘기기에는 국민의 앞날과 미래와 관련된 너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35년 만에 외부 출신의 그런 선관내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환호하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데일리 신문에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냥 이리저리 둘러대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은 2017년 대선,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3년 보궐선거에서 모두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 이른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있었다고 제가 단정하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의 선관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득표수를 일정한 규칙 조작값을 활용해서 특정 후보에게서 빼고 특정 후보에게 더하는 작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선관위 자료에서. 한마디로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를 합산해서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서 낙선시키고자 하는 특정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빼앗은 다음에 이것을 당선시키자 하는 특정 후보에게 더해주는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공대일리 신문에. 그래서 이제 또 그것도 믿어 가지고 한 번 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의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에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문제다.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문제. 이것이 선거 부정의 근본, 근원, 시원에 해당한다. 굳이 비용을 따지자면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7활, 70% 정도는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 가장 큰 문제다. 두 번째,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물을 작심하고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한 대법관들이 그냥 그거를 은폐 왜곡해왔다. 그냥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를 악착같이 파묻어버리는데 대법관들 모두가 연루되어 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전체 100%로 따지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 30% 3할 정도다. 그러니까 공직선거 문제의 7할은 선관위 문제고 3할은 판사 문제다. 그런데 이제 판사를 임명해가지고 무슨 개혁을 하겠다. 그게 되겠느냐.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우려고 걱정인 거죠. 인사권자 나름대로 무슨 보관이 안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서 마치 얼굴 마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사무처가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지르더라도 스스로를 문책하고 처벌해야 되는 딜레마에 선관위원장이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판사들이 형식적으로 선거범죄의 최고 수행자이고 지역선관위원장과 중앙선거위원장을 모두 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들이 선거범죄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려야 된 법관들인 셈입니다. 선거범죄에 대해서 양심적이고 정직한 판결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현재 대한민국 구조다.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의 능력이나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직선거범죄의 구조를 미뤄보면 판사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다. 선관위 사무총장을 얼굴마담으로 세운 상태에서 블랙박스 같은 득표수 조작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한심한 일은 블랙박스의 결과물에 대한 분석은 분명히 이야기한다.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죠. 블랙박스의 작동으로 득표수를 모두 조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블랙박스를 누가 운영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는지에 대해 국가의 그 많은 공적기관들 가운데 이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중심에 선관위가 있고 3할 정도는 판사들이 있는데 그 판사들 함께 임명해가지고 문제 해결하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선관위 내부에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만세 만세 만만세. 또 한 명의 호구인 얼굴마담 납시다. 제가 이거는 좀 극한 거죠.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있으면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착하게 진단이 있어야 그다음에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철저하게 제가 갖고 있는 견해를 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리 인사권자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판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공직선거 문제의 중심에 판사들이 있는데 또 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목말라하는 선관위 개혁을 제대로 하라.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 이제 걱정을 공데일리 신문에 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023년도 상반기 중에 제가 펴낸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입니다. 선거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밝힌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되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참정권을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각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선거와 관련된 소송들, 선거 무효 소송이죠. 선거 무효 소송에서 이 대법관들, 단심제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전혀 못하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한국 상황은 선거에 관해서는 법관들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선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선거 무효 소송에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무조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관위를 두둔하는 그런 판결을 내놓기 때문에 이제 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선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법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오늘 한번 다루고 싶은 것은 판사들이 무슨 일을 지금까지 해왔냐. 2020년도 4.15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 무효 소송이 126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126건이니까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치죠. 그 가운데 모두 다 원고 측 소송을 다 기각하고 형식적으로 지금 5건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1년이 지난 2021년 무렵에 아, 이 나라에서 부정선거를 밝혀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 운 좋게 당선이 돼가지고 뭐 한 240만 표 정도 사전투표를 증감한 거 아닙니까? 표를 이동시킨 거죠. 120만 표 정도를 빼앗고 120만 표를 더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당선됐는데도 뭐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윤 대통령이 집권한 초기부터 저는 갸우뚱하게 봤습니다. 저분이 안 할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마 하기가 힘들 거다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은 기대를 가졌지만 이제 저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다 보니까 대개 사람들의 동기라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뭐 뭉개는 쪽으로 안 가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어제 큰 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이 QR코드 사전투표용지에 법과 달리 찍혀 나오는 QR코드 이제 법에는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QR코드가 이제 이 소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에서 중요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인쇄해서 사용해서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아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어제 이제 오후 2시에 뭐 이렇게 이제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담당하시는 그런 장영후 대표
박주현 변호사, 민경욱 전 의원 쪽에서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를 보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 위명수 단장하고 이제 장영휴 대표가 이 보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마 어제 기준으로 261일이 남았는 모양입니다. 2024년도 4월 10일 이 총선이 22대네요. 이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261일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공직선거법의 보완 개정을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현재 심리 중인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부처가 사용하는 위원님을 소청한 사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고 인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런 내용의 이제 기자회견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투표지 분류기를 우리가 이제 강하게 의심하게 되는 것은 현재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야 전문가가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모든 후보가 받은 그런 득표수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 빼앗고 한쪽에서 더해주고 그 이제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 발각이 된 내용이 여러분들 다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표를 얼마만큼 선거구마다 빼앗아가지고 더해줬는지 득표수 점검 작업이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득표수를 조작했다.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게 되면 역으로 추적하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가? 아마 거기서 이제 투표지 분류기가 굉장히 유력한 도구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이 포착된 것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출마했던 부여 청량군 개표장에서 그와 같은 여러분들 김방현 중앙일보 그 당시에 대전총국장의 여러분들 특종에 의해 가지고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둑놈들 사건 4.15 총선을 다룬 마지막 장이 제야 전문가가 추정치를 내지 않습니까? 몇 표를 부여 청량군에서 조작을 했는지 그것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 낸 거 아닙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비롯한 전산 장비들이 이제 활용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유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에서는 헌재의 바코드를 사용하고 원래 법대로 투표지 투표 용지에다가 QR코드를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건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 재판관들 재판관이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분들이 아마 문정권에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거리고 아마 뭐 지금 그런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관들의 판결이라는 게 대단히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뭐 한국의 법조계가 그런 행편이 지금 돼 있는 거죠. 그 이제 이 현행 사전투표제도는 QR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됨이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걸 전문가들이 소견을 붙여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요구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126건 이 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5건이 이제 남고 모두 기각됐고 5건도 변론 종결 사태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판결을 안 내렸지만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비례대표 전체 무효소송 사건은 원고가 수천만의 비용으로 7개 지역의 투표지를 증거 보존하고 원고는 무려 128이나 변론기를 잡아줄 것을 대법원에 간청하면서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14일 소재기 이후에 2021년일 겁니다. 480일 만에 변론 준비길이 열렸고 2023년 5월 12일 날 1093일 만에 딱 한 번 변론길이 열렸고 원고 피고가 단 한 번의 쟁점 다툰 도시 2023년 6월 15일 1127일 만에 대법관들이 기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를 저지르라도 이제 판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그런 그런 뭐 지금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126건을 다 기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중에 5개를 남겼는데 5건도 변론 종결 사태니까 눈치 보다가 또 그다음에 뭐 그냥 밀어붙이겠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재판관들 판사들의 상황인 겁니다. 뭐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도 다 아들 딸이 있고 할 건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익이 앞서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다 이제 나가게 되면은 정관예우도 받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뭐 법대나 이런 데 선후배 사유를 해서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묻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참 옳지 않은 일인데 이 문제가 이제 뭐 어떻게 판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이미 넘어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번에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전산정보 시스템을 다루시는 분들이 QR코드가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상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QR코드가 대단히 유력한 득표수 증감 작업의 수단이자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뭐 내세운 거죠. 네. 어떻든 간에 참 이 처음에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이 문제를 다룰 때는 뭐 제 자신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자정 능력이 있고 최소한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법 쪽에는 그래도 정의라는 그런 공명정대함이라는 것이 살아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중에 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제 법 쪽에가 구린 냄새가 많이 나는 그렇게 해서 대법관들이 다 사건을 묻어버리는 쪽으로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거 데이터에서 발견된 통계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다 합법하고 합리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어떤 판사들이 한 일이라는 것이 뭐 선관위하고 거의 공동보조를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김선수, 박정화 뭐 이런 사람들 김명수 뭐 이런 사람들 김승환 그런 사람들 12명 12명 가운데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양심이 좀 살아있는 대법관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만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126건 가운데 5건이 지금 있는데 뭐 그것도 기대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음번 공직선거 2024년도 4월 10일에 개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용지에 많은 작업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받는 이런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려달라 뭐 이런 어떤 기자회견이 아마 이렇게 열렸습니다. 총선이 어제부로 261일, 오늘부로 이제 260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국민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그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그 일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지금 뭐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회 장영우 대표하고 위명수 대표가 이 보도자료를 어제자로 냈는데 제가 좀 늦게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QR코드가 이제 비밀 선거를 침해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 전문가 소견을 붙여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합리적인 그런 판결을 요구했는데 그 이 보도자료의 말미에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한 번 더 참 한국 사람으로 참담하게 여기는 그런 한 대여섯 장 정도의 증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복습하는 셈 치고, 예.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그런 대법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본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선거구마다 그렇게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설정값, 그 사람들은 보정값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조작값이라고 부르는데 그 조작값을 사전에 대부분 다 세팅을 시켜놓은, 설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개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표장에 있었던, 개표장 안에 투표함 속에 있었던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이제 제야 전문가가 그런 오랜 경험을 활용을 해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득표수를 특정 후보에서 또 다른 후보한테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규칙, 수학적 관계식 조작값이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총결함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 바로 이 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이 나오더라도 그 조작한 사람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숫자로 다 밝혀버렸기 때문에.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종로구에서는 몇 표를 훔쳐가지고 몇 표를 더해줬고 그 몇 표를 훔칠 때 거소선상투표에서는 몇 표를 훔쳤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투표에서는 몇 표를 훔쳤고 우편투표를 몇 표를 훔쳤고 종로구 관할 내 삼청도는 몇 프로 훔쳤고 효자동에는 몇 프로 훔쳤고 이게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하는 거죠. 거기에 그와 같은 득표수를 이동시키는데 사용된 중요한 이름 도구가 바로 QR코드인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지역 선관위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표가 끝난 상태 보관하고 있던 것이 서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법원이 투표함을 법원에 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지역선관위는 이제 표갈이 작업을 한 거죠.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발표 후보가 받은 득표수는 최종 득표수니까 그것에 맞춰서 새 득표수, 새 투표지를 만들어가 집어넣은 겁니다. 일명 투표함 통갈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이상한 투표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재검표장, 여섯 번의 재검표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중에 이제 하나가 여러분들 40년 종이 인쇄 경력자가 위조 투표자라고 밝힌 재검표장의 투표지 사진. 이게 다 이렇게 빳빳한 신근다발처럼 해서 이 끝이 예, 이런 큰 뭡니까? 이 절단기로 자른 듯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잘려 있지 않습니까? 접은 흔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발각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예, 이 이제 QR코드가 있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지니까 사전투표지는 앱손 프린트로 출력하기 때문에 앱손 프린트는 기계적 특성이 좌우 여백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왼쪽은 좁고 오른쪽은 넓고 한다는 것은 자르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거죠. 이건 자르지 않고서는 앱손 프린트로 이게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또 발각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법관들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그렇게 진행할 때는 결론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이 재판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뭡니까?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유권자연합에서 제공한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한번 복습하는 침치고 이거는 뭐 아주 예술작품이지 않습니까? 배춧잎 사전투표지. 배춧잎은 하단 부분에 초록색 인쇄를 말하며
비례대표 용지를 인쇄한 윤정기로 인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인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장 현장에서 앱손 프린트로 출력된 프린트물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선거무효소송을 맡고 있는 대법관들이 다 뭡니까? 깔아뭉갠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맨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부패한 나라가 돼버렸을까 그런 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발이라고 해가지고 인쇄소에서 용지를 예, 그렇게 한 묶음씩에 자를 때 나오는 이런 칼이 무드가 나오는 그런 흔적들이지 않습니까? 수천 장씩 겹쳐서 재단할 때 칼날이 무뎌져서 바닥에 깔린 용지가 선명하게 재단이 되지 않아서 여분의 종이가 붙어있는 현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표가 끝난 투표함 속에 여러분들 후보의 득표수하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득표수와 다르기 때문에 통과리를 하지 않고서는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통과리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뭡니까? 하나씩 프린트로 출력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그냥 다 사전투표제하고 당일투표제 다 만드는 흔적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에도 다 보이는데 판사들은 이제 대법관들은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천대엽하고 조재현이 그런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조재현 좀 노회하다고 하더라도 56년생이니까 천대엽은 아마 63년생이나 64년생 정도 될 건데 이게 다 이 도장도 이렇게 찌그린 타원행 도장이 나온 거죠. 이 최윤희, 안민석, 오산시 선거구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재검표를 누가 주도했는가 아니고 현재 선관위원장을 받고 있는 노태학이 주도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인정 안 하고 다 깔아뭉개니까 이런 최윤희 후보 측 변호인들이 다 퇴정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노태학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송도의 아파트촌에서 나온 이 천장 정도 1900명이 투표했는데 천장 정도가 여러분들 이렇게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식상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참 이렇게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들 살 건지 사람은 뭐 단기적인 이익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날아올 그런 비용 청구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지만 한국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은 참 답답한 거죠. 아프리카에서도 이슬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그 선거 부정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을 그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은 사악한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참 딱하고 어쨌든 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있냐 없냐 토론의 주제가 아니고 이렇게 다 밝혀졌습니다. 밝혀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상반기의 책들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안 되겠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대법관들이 그렇게 아이들의 앞날이나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부끄러운 일인데 뭐 어쨌든 간에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하고 질기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 주식시장 상황도 괜찮고 순항이죠.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상당히 이제 순항하는 그런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주도한 아주 그런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한 동안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를 타개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은 지금 10차례 금리를 올렸고 이제 7월 26일 날
미 연준의 그런 금리 결정을 위한 정례 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또 금리를 0.25%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미래니까. 그런데 야, 이게 이렇게 연착륙이 되겠냐. 연착륙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낙관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기가 참 조심스럽죠.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투자 세계가 참 냉혹한데 요즘에 이렇게 미국의 잡지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자금 경색 때문에 회사가 쓰러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그것이 이제 시작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보니까 미래에셋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체 투자라고 그렇게 하죠. 주식시장 외에 귀금속이라든지 금, 뭐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것을 대체 투자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동안 상당히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해외 부동산 펀드를 만들어서 미래에셋이 굉장히 앞서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켰는데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모양이네요. 현재 국내에 조성된 해외 부동산 펀드에 78조 원이 투입됐는데 이 중에 상당 액수가 아마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투자라는 것이 원래 이런 거니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 홍콩 오피스 펀드의 문제인데 엊그제 이런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투자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현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거나 체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한 분이 브레트 젠슨이라는 분인데 뭐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맑게나 하는 분 모양입니다. 그 이제 그거 하면서 내세운 것이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저명한 그런 애널리스트가 대개 금리가 2021년도에 1% 수준이었는데 그게 지금 4%가 됐다. 4%가 됐는데 그런데 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대규모의 그 돈을 빌린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5%의 금리인데 그 돈을 다시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4%까지 이제 대부분 상환을 이렇게 리볼브라고 합니까? 돈을 다시 이렇게 유예시키기 위해서는 1.5%를 4%로 이렇게 금리를 재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총 소요되는 추가적인 그런 이자 부담이 8조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부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린 주체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부동산용 대출을 위해서 돈을 꾼 경우도 있을 것이고 등등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리볼버 다시 이렇게 유예하기 위해서는 8조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만큼 큰 돈인 거 하니까 독일의 국내 총생산이 4조 원이고 영국이 3조 3천억이고 일본이 4조 2천억이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될 것이다. 그게 아직 뭐 본격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 지금 막 그냥 상황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밑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 브레트 젠슨이라는 분의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앞으로 계속 주식은 더 오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제가 이제 갖고 있던 평시의 의문이 야, 그렇게 돈을 그동안 많이 풀었는데 예.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인플레가 적당히 완화가 되고 대출 시장의 경색도 없이 그냥 넘어가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증권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제 오늘 마침 보니까 한국일보의 외신을 종합해가지고 저금리에 돈을 쉽게 빌렸었는데 대파산 시대 공포 확산 세계 기업들의 부실 자산이
5,900억 달러. 초저금리 시대 기업들이 늘린 부채가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와 맞물리면서 고금리 정책과 맞물리면서 부메랑이 되돌아온다. 이걸 아마 한국경제 신정은 기자가 블룸버그 등의 최신 정보를 종합해서 아마 기사를 시킨 모양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세계 기업들의 부실 채권 및 부실 대출 규모가 약 5,900억 달러가 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별 부실 대출 규모, 예, 부동산이 1,683억 달러. 통신이 627억 달러. 미국 상황은 금리를 10차례 올려도 예, 그런 근원 물가가 제대로 숙여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고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불황을 감내하고서라도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의 하이일드 채권과 레버리존 규모는 2001년 2021년 3조 달러로 2008년 이후 2배 이상 커졌고 회사채 대출 만기가 다가올수록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채 발행이나 차안도 이제 과거보다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과거의 1.5%가 4%로 늘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4조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부담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저도 미래의 일이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야 이게 그냥 넘어가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뭐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돼서 나오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불길한 소식 같은 걸 보면은 예, 특히 증시의 앞날에 대해서 조금 경고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회사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경고를 하는 분들이 많네요. 가계대출이 요즘에 계속 늘어나고 집값이 들썩들썩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조금 주의 깊게 한번 잘 체크하셔서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소식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도둑놈 시리즈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섯 권이 모두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확산돼서 선거 공정성 문제를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미국이 10차례 여러분들 금리를 올리고 또 이번 달 26일 날 한 차례 또 더 올리고 또 한두 번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한국하고 미국 사이 금리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금 유출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율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원화 가치가 안정되어 있고 1200원대 그렇게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참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 숙명여대에 이제 은퇴를 하셨네요. 옛날에 이제 한국은행도 계셨고 신세돈 교수님이 글도 잘 쓰시고 또 실무 이론에 다 밝으시니까 아주 예리하게 이 문제를 설명을 했네요. 역대급 한미 금리 역전에도 공포는 없다. 원화 환율 안정이 최대 공신이다. 그런데 아주 딱 집어서 늘 글을 그렇게 쓰시지만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한미 금리차와 금융시장 요인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인들도 한번 신 교수님 이야기를 갖고 생각을 한번 다듬어 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75% 금리 격차가 한국하고 미국이 나 있는데 이제 이번 7월 말에 한번 더 올리게 되면은 2%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사상 초주의 한국 미국 금리 역전 속에서도 한국의 금융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된 원화 환율 상황에 힘입어 튼튼히 버티고 있다.
신세돈 교수님도 놀라울 정도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저도 야 놀랍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오는 26일 날 미 연준의 그런 금리결정위원회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2%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이 계속 안정을 유지하려면은 원달러 환율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지금 원화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달러와 여러분들 가치도 기본적으로 수급 문제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 문제지 않습니까? 달러가 국내에 많이 유입이 되면은 원화가 안정되는 것이고 달러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면은 원화 가치가 여러분들 하락해 가지고 1300원대 이렇게 육박하는 거죠. 첫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채권 투자 자금이 한 달에 대략 50억 달러 이상 유입돼 줘야 된다. 지난 5월에 채권에서 외국인들이 113억 달러를 국내에 유입시켰고 주식에서 20억 달러가 유입돼서 모두 135억 달러 외자가 국내로 유입됐다. 결국은 공급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1200원대 유지된다. 이런 흐름이라면 2%포인트 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다. 원화 환율에 따른 환차익과 주가 상승이 2%포인트의 금리차 손실을 만회하고도 충분히 남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 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외화가. 두 번째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절제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신세돈 교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지만 뭐 그거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외국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연간 약 250억 달러나 되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도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서 절제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냥 당위론을 이야기하신 거니까 그냥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국인과 해외 투자가 절제돼야 된다. 어쨌든 간에 나가는 돈이 많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겠죠. 세 번째는 대출과 무역 신용 같은 기타 부분 투자에서의 대외 차입선을 확보해야 된다. 2021년과 2022년에 263억 달러와 184억 달러의 대외 차입이 들어오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네 번째는 가능한 모든 국가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왑 협정을 맺어야 된다. 이번에 이제 일본과 통화스왑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적게 나갔기 때문에 원화 환율이 안정됐다는 게 신재동 교수님의 주장인데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수가 있으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리 격차가 2%가 발생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국의 금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이제 신세동 교수님은 금리 올리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금리를 웬만해서는 못 올릴 것이다. 그 이유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나오네요. 천문학적인 가계와 민간 부분 부채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이자 부담이 과중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2000조에 가까운 가계부채와 그와 거의 맞먹는 기업부채를 감안할 때 한국은행이 이자를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기업 부담이 수십조 원 가까이 추가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한참 기준금리를 올리던 올 1월부터 한국은행은 6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가계부채와 경기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워 보일 것이다. 외화유출 같은 게 없으면 안 올린다는 거죠. 외화유출이 있으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상반기 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거시경제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상황이 되지 못한다. 신세동 교수님 주장은 한미 금리 격차가 이렇게 크게 더 벌어지더라도 그런 해외로부터 계속해서 달러가 유입될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 투자 같은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금리 격차를 감내하고서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고금리 금리를 올리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권은 물가를 잡는데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가게나 기업의 부채를 감안하고 또 경기가 상당히 가라앉은 것을 감안하게 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세돈 교수님이 여러분들 항상 이 칼럼을 보게 되면 이 문화일보에 자주 쓰시는데 아주 천곡을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서 잘 우리에게 정리를 해 주셨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올해 뭐 마무리를 제가 이게 이제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관련된 것이고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관련된 것이고 상반기에 이렇게 모두 다 5권의 책을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떻게 지금 심하게 오염됐는지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프리모 레비.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화학자로서 또 작가로서 활동하신 분인데 아우슈비츠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수감됐던 독특한 경험을 가지신 분인데 어쨌든 살아남은 분이죠. 이제 그분의 인터뷰 내용은 아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평소에 궁금해하던 이분이 이제 아우슈비츠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그냥 자살을 하거든요. 62세 무렵에. 그래서 이제 이분 책을 보다가 야,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아마 정신적인 상흔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우울증 같은 걸 좀 앓고 계셨네. 프리모 레비의 삶의 무게는 누구나 있다. 이렇게 뭐 아우슈비츠 살아남고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아주 세계적인 명성도 얻고 했는데 프리모 레비입니다. 이탈리아 화학자고 1919년생인 거. 이 아마 그 무솔리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 전체에 파시스트들이 활동할 때 아주 젊은 날 반파시스트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에 수용이 됩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삶을 기록한 첫 번째 책에 이것이 인간인가를 발간했고 1987년 4월 11일 자택의 청계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어머니 등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수용소 트라우마로 우울증을 앓은 우울증이 참 겁난 병 같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홀로코스트를 대표되는 인간의 야만을 거론할 때 누구보다 먼저 거론되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화학자이자 작가 프리모 레비다. 가장 대표작이 이것이 인간인가. 여러 권의 저서를 출간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가 된 뒤에도 모든 것을 털어놓음으로써 과거를 극복했다고 믿던 67세의 나이에 그는 돌연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까? 이번에 이제 소개하는 프리모 레비의 말은 프리모 레비가 세상을 뜨기 두 달 전인 1987년 1월과 2월에 이탈리아 문학 교수이자 평론가인 조바니 테시와 가진 마지막 인터뷰를 책으로 연결한 겁니다. 문학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20세기 무대를 가로질러 왔다는 면에서 전설적인 작가 중에 하나라고 할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우슈비츠 증인 중에 한 사람, 진실하지만 정신과 육체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을 게 분명한 남자가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투 계획은 벌써 다 세웠겠지요? 1987년 1월 10일 오후. 레온 베르트가 75분지 4층 서재에서 내가 받았던 질문이다. 그는 세속주의와 이성, 의심과 의문에 통달한 사람이자 선명하고 강인하며 결단력 있고 행동에
망설임이 없는 대가이기도 했다. 조바니 테시오 인터뷰를 했던 분입니다. 내가 알던 프리모 레비 가운데입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뭐 이걸 극복을 못한 거죠.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본인이 평생 동안 가졌던 죄책감의 일부가 그렇게 나오죠. 그 상처, 육체적인 상처는 그냥 눈에 보이기 때문에 치유하기가 쉬운데 정신적인 상처는 참 이렇게 힘든 것 같네요. 60, 70세 나이에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니까. 1987년 1월 12일에 첫 만남 이후 1월 26일과 6월 8일에 두 번을 더 만났는데 모두 오후였습니다. 세 번째 대화를 나누고 난 뒤 레비는 수술을 받으러 입원하느라 만남을 중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느새 4월이 되어서 부활절을 앞둔 금요일에 레비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오 무렵 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고 기분도 나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제가 묻기도 전에 다시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일요일에 미국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으러 오기로 되어 있어서 그날을 만나야 되니 그날만 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내가 다시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영영 다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선택을 그냥 해버리는 거죠. 67세 정도가 되신 분이니까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런 선택을 하기는 힘들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사람이 참 영혼을 온전하게 마지막 날까지 관리하는 일이 보통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분도 유대교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 같고 하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시오 인터뷰하신 분이 묻습니다. 하지만 일탈을 해보고 싶은 욕망, 당신을 남자로 만들어주려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 욕망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중고 대학 시절에 관한 인터뷰하던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레비가 이야기합니다. 저의 일탈은 산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에서 곧 무모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제 일탈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이제 출구가 필요하죠. 저는 이게 육체적 그런 도전을 참 좋아하지 않고 육체적인 그런 리스크는 잘 감당하지 않지만 정신적 리스크는 굉장히 많이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리스크의 총량이 있어가지고 육체적 리스크를 많이 감당하는 사람들은 좀 정신적 리스크를 적게 하고 정신적인 리스크를 정신적인 리스크라는 것은 이것저것 호기심 나는 대로 많은 것을 이렇게 도전해 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는데 이 레비란 사람은 산을 무척 좋아하고 산에 관한 그런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출구가 산이었던 거죠. 저는 몇 번의 전투를 치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투에서는 패배했고 어떤 전투에는 승리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아우슈비츠 생존자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어떤 힘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우슈비츠는 굉장한 전쟁터였습니다. 화학자로서도 패배를 견뎌했지만 또 몇 번은 승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작가로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제 의지와는 별개로 작가가 되었고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곧 외국에 서서히 성공의 물길이 제게 밀려들어와서 저를 뒤흔들어 균형을 잃게 했습니다. 제가 아닌 어떤 사람의 옷을 제게 입혀놓았습니다. 작가로서는 많이 성공했지만 이분 글을 읽어보게 되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평온함이라든지 평강 같은 건 찾지를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평생 동안 이렇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앓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콜드주에서 이탈리아의 발다오스타 계곡과 맞닿는 프랑스 쪽 알프스 산길에서 우리는 어떤 임무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반파시스트 운동입니다.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러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여성과 함께 밤중에 산으로 올라가지 말고 계곡에 은신체 자고 가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한밤중에 콜드주까지 올라갔고 5시간 뒤에 그 밤이 지나고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자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죽기 얼마 전에 이런 한 인터뷰거든요.
게다가 그 여자 이름은 반다 마에스토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이후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날 때까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게, 게다가 내가 그녀의 죽음의 한 원인이었다는 게 말입니다. 이게 반다 마에스토라는 레비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진이 다 남아있네요. 구글을 검색해 보니까 반다 마에스토에 관한 어린 시절부터 다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젊은 날 반파시스 운동을 하다가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들이 판단을 잘못 내려가서 결국은 이 반다 마에스토 양이 죽음을 당하게, 그것을 평생 동안 아마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도 정신적인 상흔을 깊게 하는 데 큰 요인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빌은 강제 수용소라는 인간적 한계를 극한 상황에서 죽음과 대면한 인간의 모습을, 이것이 인간인가를 통해 생생하게 그려낸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간인가 이후에도 여러 작품을 통해 거대하고 불합리한 폭력 앞에서 말살된 인간성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현대인간 자체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옮긴 일에, 옮긴 일들이 참 글들을 잘 쓰시네요. 이 옮긴 이의 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레비가 여러 작품에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밝히긴 했으나 그런 성격이 레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픈 기억을 남겼다는 것은 이 책을 번역하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상처를 이렇게 극복하지 못했고, 인터뷰 내내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내성적인 인간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네요. 사람이란 게 참 대단하네요. 67세가 되더라도 젊은 날 받았던 그런 정신적 상처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니까. 어쨌든 아주 훌륭한 작가였고, 평소에 예, 그런 책을 읽다가 왜 이분이 그렇게 67세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궁금했는데, 아우슈비츠에 생활했던 과학자이자 작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